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다리다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언제 오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는 것, 빨리 오세요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빠지게, 목이 빠지게, 또는 눈이 빠지도록,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눈과 목입니까? 자, 옛날엔요, 핸드폰이 없어요.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안 와요. 지금은 카카오톡을 보내면 돼요. 어디야? 빨리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목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그래서 눈이 빠지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